026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의 테마는 도시가스 난방 교육 한파 겨울 알뜰폰, MBNO, 이가 있습니다. 대성홀딩스, 은는 동사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3년 1월 설립되었으며, 1992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2009년 물적분할 이후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업무 지원을 하며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중임. 동사 사업 부문은 경영관리, 이트, 교육 콘텐츠로 분류됨. 대성에너지, 대성 글로벌 네트워크, 대성환경에너지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9년 10월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 대구도시가스, 현대성에너지를 설립하였으며, 존속법인인 동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 대성청정에너지, 통신 및 텔레마케팅 업체인 대성글로벌 네트워크,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인 대성ENC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 대시 동사 및 종속기업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설비공사업, 금융업, 창업투자, 사업시설 유지관리업, 매립가스개발 자원화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경영관리 및 이트 사업 등의 부진에도 주력사업인 도시가스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콜센터와 창업투자업의 수익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충당 부채 전입액 제거 등 기타 수지 개선에도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교육 콘텐츠 사업의 중단에도 내수 경기 개선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관리본부의 실적 개선, 투자 사업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대성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조 4,3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1위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608만 9,459주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성홀딩스의 퍼은 62.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2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4배, 32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9번지억 원, 254억 원, 2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9번지억 원, 477억 원, 239억 원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8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232.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홀딩스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4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9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홀딩스의 종가는 88,900원이며 주가가 대성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홀딩스의 종가는 88,900원이며 주가가 대성홀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대성홀딩스는 거래량 23,293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현대차증권에서 7,64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161주, 하나증권에서 1,946주, 이베스트에서 1,701주, 모건스탠리에서 1,63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520주,
하이증권에서 5,301훈 한 주, 하나증권에서 4,106주, 키움증권에서 2,000주, 모건스탠리에서 1,443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9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28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대성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